이슈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최근에 네. 이 조선업에 대한 조선업 주목하자라는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오늘은 조선 기자재주를 준비하셨네요. 어떤 전략 가져가야 될까요? 네, 조선사가 수주 계속 잘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신조선가지수도 계속 강세를 이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와 관련된 조선 기자재 업종들도 단가 인하 압력들이 없겠죠. 그런 쪽에서 여전히 수익성과 함께 어떤 매출의 회복 기회를 맞겠다는 관점 쪽에서 눈길이 가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 태광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산업용 피팅 관련된 쪽에 여러 가지 배관 자재 이쪽에 대한 강점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선사 쪽으로도 많이 들어가지만 대표적인 건설, 엔지니어링 이쪽과 함께 이쪽도 어떻게 보면 원자력 발전 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원자력 관련주로도 해석은 될 수 있는데 매출 비중이 아직 그쪽으로 크진 않기 때문에 또 연관되기는 조금 아직까지는 연결고리가 좀 약하긴 한 것 같고요. 하지만 주목할 게 본업도 잘하고 있는데 자회사의 2차 전지 관련된 모멘텀들이 눈길이 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지분 한 45% 갖고 있는 HYTC라는 회사가 2차 전지 장비 정밀 부품 그리고 또 금형 쪽에 주력을 하면서 특히 2020년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영업이익률이 한 19%가 넘을 정도로 상당히 수익성이 좋은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 주가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됐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본업과 또 자회사의 모멘텀까지 생각했었을 때 좀 더 긍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2020년도 실적 부진했다가 작년부터 턴어라운드가 되기 시작하면서 한 영업이 150억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올해 200억대까지 나왔었을 때 흐름을 보게 되면 여전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는 흐름들이고요. 재무구조 단단하고 게다가 주당 순자산이 17,000원대까지 이어지게 되면 아직 괴리감이 좀 높다라는 관점 쪽에서 관심 있게 보는 상황들이고요. 따라서 한 11,000원대 바닥권 단기적인 매수권 쪽으로 바라보시면서 목표가는 1차로 15,000원대, 손절가는 10,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산업용 배관자재 업체인 태광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오현진 팀장님, 이제 대선이 다가오면서 이제 건설주에 주목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투자 전략을 좀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지금 역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기 때문에 건설주가 약간 인플레이션을 피해갈 수 있는 섹터다라는 생각은 들고 있고요. 3월 대선이 임박한 상황입니다. 여야 대선 주자 모두 대규모의 주택 공급을 공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 민간 분양 물량이 41만 호에 육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5개년 대비해서 50% 이상 증가한 물량이기 때문에 건설업황은 조금 이제 개선될 여지가 좀 보이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도 재개발과 재건축이 본격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까다로운 재개발과 재건축이 서울시를 중심으로 약간 규제가 완화될 조짐들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죠. 현재 재건축 재개발이 필요한 지구 자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규제가 완화되게 됐을 때 적극적인 재개발과 재건축 진행으로 중소형 건설사의 수익 개선이 기대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플랜트 중심의 해외 수주 확대도 전망이 됩니다. 해외 건설 수주액이 전년 대비 소폭이나마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국제 유가가 좀 강세를 보이죠. 산유국의 해외 공사 발주가 증가하고 있고 원달러 환율이 강세를 보이는 부분도 해외 수주 부분에서는 이익 측면에서 긍정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건설주의 평균 PBR이 0.75배 수준입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건설주가 계속 조정을 받으면서 가격 매력은 생겼다라고 보고 있어요. 부담스럽지 않은 구간에서 공략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종목으로는 제가 태영건설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목과 건축사업을 영위하는 종합건설업체고요. 시공능력평가 10위권의 중견건설업체입니다. 높은 자체적인 역량을 보유하고 있고요.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분양 물량도 꾸준하게 증가하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최근 방글라데시 하수처리 사업 수주 공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일 10만 톤 규모의 하수처리장과 하수관로를 포함해서 설계라든지 공급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하수도 시설이 부족한 동남아 지역에서 관련 사업을 추가적으로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자산 운용사가 지분도 매입하고 있습니다. 태영건설의 주요 주주가 이제 머스트 운용인데 최근에 지분을 늘리고 있다라는 공시들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투자 가치가 있으니까 자산 운용사에서 지분을 늘리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 이제 하락 추세를 벗겨낸 다음에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초입입니다. 그래서 이평선상으로도 120일 이평선까지 돌려세우고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공략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11,300원 이하 구간에서 접근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2,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500원으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설주를 둘러싸 주변 여건이 좋아지는 것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연건설까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